날씨가 많이 추워져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에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옷을 여러 벌 입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입는 것은 바로 발열레이죠.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이 발열레이는 어떻게 따뜻하게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열레이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발열레이의 핵심은 레이온이라는 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재생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수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몸에 땀이나 수분이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체 표면에 기체가 붙는 흡착 현상에서는 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를 흡착열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흡습 발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내이와 만나 액체 상태가 되면서 상태 변화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응축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착열, 응축열 덕분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회사마다 발열레이의 레이온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섬유를 섞어서 보온의 효과를 높이거나 흡착열의 생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 발열레이의 단점은 역설적이게도 수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땀을 잘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흡착이 잘 일어나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입지 않은 것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정지 공기층을 만들어내어 보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발열레이에는 이런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